안녕하세요. 보호대 리뷰하는 브레이스맨입니다. 지난주에 아는 지인의 어머니께서 이 손목을 자주 사용하셔서 그런지 손목이 아프다고 혹시 추천할 만한 보호대가 없냐고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일하시기에 편한 손목 스트랩 하나를 추천해 주었는데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이제 손목 통증과 이 손목 질환 등으로 고생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듯하여 제가 올해 초에 구매한 손목 보호대 하나를 리뷰해 보려고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바로 지금 보시는 미국 보호대 전문 업체인 돈조이에서 나오는 스피드랩 손목 보호대가 되겠습니다. 스피드랩 손목 보호대의 경우 좌우 구분이 되어져 있는 제품이고요. 이 사이즈는 원 사이즈로 손목둘레 14에서 24cm까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좌측으로 39,300원에 쿠팡에서 직접 구매를 했고요. 이 판매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다음으로 제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먼저 제품 박스를 보시게 되면 얇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박스를 개봉해 보면은 별도로 제품 설명서는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본 제품인 손목 보호대만 들어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손목 보호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지금 보시는 제품이 바로 스피드랩 손목 보호대인데요. 이 보호대 외관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라텍스 폼으로 된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보호대가 두껍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저울로 스피드랩 손목 보호대 무게를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무게는 약 116g이고요. 혹시라도 보호대를 구매하실 때 무게를 조금 더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여기 저울에 나와 있는 무게를 확인하고 구매하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호대 손등 쪽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 둘, 그리고 손바닥 쪽에 이렇게 하나 메탈 지지대가 일반 벨크로 속에 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손등에 있는 한 개의 지지대는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게 해 놓았거든요. 이 분리가 되는 한 개의 지지대는 나중에 보호대를 착용을 하셨을 때 이 조금 더 압박을 원하는 손등 위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목 쪽에 있는 메탈 지지대는 지금 여기 보시는 벨크로를 뜯게 되면은 뺄 수가 있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메탈 지지대가 있는 것이 더 불편하신 분들은 빼고 착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 메탈 지지대가 이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손목에 맞게 변형을 하고 싶다면 손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손으로 하셔도 되고요. 뭐 집에 공구가 있으신 분들은 공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트랩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손목 보호대를 보면 일반 벨크로로 붙여 착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스피드랩 손목 보호대의 경우 이 보호대 이름에 나와 있듯이 여기 보시면 신발끈처럼 줄이 지그재그로 연결된 스피드랩 스트랩을 통해 한 번에 잡아당겨 손목 전체를 감싸게 해줘서 정말 간편하게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보호대를 여러 개 착용해봤지만 지금 이렇게 착용할 수 있는 거는 약간 저는 좀 약간 대박이라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대 안쪽을 살펴보실 건데요. 보호대 안쪽을 이렇게 보면은 이 손목 전체를 부드럽게 감쌀 수 있는 니트 소재로 제작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제 생각이지만 피부 트러블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여기까지 이 손목 보호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직접 보호대를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 먼저 손목에 있는 메탈 지지대가
손바닥 중앙에 위치하도록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메탈 지지대가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 벨크로를 뜯어서 분리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등에서 분리가 되는 이 한 개의 지지대는 본인이 보호대를 착용을 할 때 손등 어느 한 부위가 조금 더 압박을 원한다고 하시면 그 부위 쪽에 붙여주시면 되고, 저는 참고로 손등 중앙이 조금 더 압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 한 개의 지지대를 손등 중간 쪽에 부착을 해서 여기까지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니트 소재에 손을 넣어서 아까 말씀드린 메탈 지지대가 손목 중앙에 위치를 한 다음, 제일 중요하죠, 스피드랩 스트랩을 이렇게 당겨서 부착해 줍니다. 그 다음 위치를 다시 한번 더 조정하신 다음 마지막으로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는 스트랩을 부착해 주시면은 착용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압박 강도는 이 본인의 손등 중간을 기준으로 잡으시고요. 거기서 바깥쪽으로 압박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당겨서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원 사이즈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 이 손목 둘레에 따른 개인차도 있으니 참고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 착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피드랩 손목 보호대를 직접 착용해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스피드랩 손목 보호대를 착용했을 때 이 스피드 스트랩으로 한 번에 착용할 수 있는 점이 기존 손목 보호대보다는 훨씬 더 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제가 착용했던 손목 보호대 중에서는 압박 강도가 훨씬 더 강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손목 전체를 잡아주는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점으로는 이 라텍스 폼 소재와 니트 소재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장시간 착용했을 때 땀이 금방 차기도 하고 일단 통풍이 조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손목 메탈 지지대의 벨크로는 이제 손목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일수록 이쪽에 있는 벨크로가 금방 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호대 안감인 니트의 양쪽 끝이 접혀 있는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또한 자주 사용하면 올이 금방 풀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혹시 손목 메탈 지지대가 이 본인의 손목을 잘 받쳐준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본인의 손목에 맞게 변형하여 착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이 스피드랩 손목 보호대 영상을 마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다음 영상도 알찬 보호대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레이스맨이었습니다.